3일째. 3일째 사격 교육이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오늘 지금 기상청, 여기 몽골 기상청 예보로는 지금 1도. 1도. 만들어진 방갈로가 날아가 버렸어요. 방갈로가 날아갔고 지금 체감온도는 바람이 불고 보니까 이게 카메라 넘어갈 줄 생각해. 진행을 할 건데 촬영이 지금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제 오징어 포켓 3가 바람이 너무 불어서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포켓 3가 완전히 다 찌그러졌거든요. 촬영은 되는 정도인데. 스크래치 바닥이 또 자갈이다 보니까 스크래치 너무 많이 하는데 오늘 어쨌든 3일째 되는 거 오후 되면 더 추워진대요. 거의 겨울 날씨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겨울 체감 온도는 영하 한 2도 3도 제가 볼 때 2도 3도도 더 되는 것 같아요. 한 영하 4-5도 된대요. 이런 거 몽골 현지 분들도 오늘 날씨 되게 추울 거다. 비가 날씨가 지금 하늘이 어두워지면은 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되게 힘든다고 하는데 아무튼 오늘 3일째 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로 뽑힌다고 사이트로 왔지. 슈터 하이브레레! 옆! 스탠바이! 핫한 지금 안전 테스트. 플러스 알파 아마 가장 기본 테스트 하실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 거 스탠스 차전이 그 싱글 트리거 트리거 컨트롤 아마 보실 거예요. 안전 문제 잘 하셔야 됩니다. 아침부터 눈 맞았네. 제가 이거 무너져도 트리거 잘 보고 긴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시 붙이면서 제가 살짝 기다리고 다시 쓰고 있어요. 아, 이거 되게 try to keep it constant. When you turn, okay. Stop. I get that, yeah.
느껴서 타면 안 돼. 대회 하실 때 너무 자기의 한계까지 가지 마라. 날라가지 마라. 네, 이 경험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So they lost miss in first stage. So I next stage I will try my best. No, please no. 스테이지 하나 뭐 날리고 뭐 하는데 다음에 무리한다 100%. Because 아, 맞다 그러지 마라. Right now you don't know your limits. 네. Because lot of missing, lot of concentrating, yeah. It, you know, it gives pressure, you know.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experience. Yeah. Yes. 아직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본인의 한계를 여러분들은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 것이라는 게 일단 좋습니다. Life의 기본적인 네 가지 중요한 거는 good thing with rifle. Over there. Yeah. No jerking. Fortunately. Huh? Because there is no jerking. Okay. Because it's a load. 방향 채는 게 없어요. You attach it. Rifle. There is no effect of wrist. Yeah. 근데 이제 다른 점만 설명하실 거거든요. 라이플의 좋은 점은 이거 필요 없다. 어깨에 밀착하니까. But the difference is balance is same. 밸런스는 여전히 같아야 된다. Even little more. 예.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도 된다. Point is you have to use this triangle attach to the chest. And another guy. See your curve. Slow. 천천히. Faster. 빠르게. Faster. Now you losing your balance. Did you feel it? Yeah, so, yeah, he failed it. Yeah. So he pushing down it. Right. Okay. Yeah, ready position. This is the ready position. Okay. After the signal is start. Yeah. Start the third day. Oh. 앞으로 밀고 당기래요. 그게 훨씬 not, 자세가 not this, 좋으니까 okay? 그냥 올리면 무너지네요. 밸런스. 앞으로 okay? 밀었다가 당기래요. 이렇게. 이렇게. 아, 보여줘야 돼. 두 번 보고 자기가 보고 싸긴 하고. 한번 다운. 하고. 그냥 이렇게 안아. 되게 아프지 않아. 아 일부러 그 자 스카이빙 플레이한테 한 번 들어가 있을 거예요.
힘들어 이게. 힘들지. 힘들지. 티시시랑 방금 걸린 거 그냥 색감으로. 샷. 난 손으로 뺄라 했어요. 빠졌지. 그렇지. 손으로 안 되지. 개제 복수인 줄 알아. 예스. 테이크아웃. 앞으로. 앞으로 치니까. 맛있어. 오. 오케이. 스프링. 오케이. 테크니컬 스프링. 바로. That's it. Yeah. Okay. And clean the. Clean it too. Yeah. This one. And this is the oil, okay? Spray really gently. This one, and inside of this. Okay. And push from here, okay? Okay. Ah, good. Okay. Okay. It's very easy. Just inside of this. Okay. So clean. Inside. Clean it. Okay. 브루시 같은 거 없어요? 뭐 좀 잘라가지고 해도. 뭐 하십니까? 왜요? 네? 아, 예. 오늘 706호로 오십시오. 맨손 레단 마사지로 제가 모셔서. 우기도 가지고 있다. 우기도 가지고 있다. 우기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맨손 레단. 그 마사지 되게 부스러운 마사지 같아 보이는. 그러니까. 일주일 때까지. 이 냄새 맡으니까. 전에 고등학교 때 자동차 엔진 정비할 때 맡던 솔벤트인가 뭔가 하여튼 비슷하다. 그 냄새. 맞아. 솔벤트. 참고로 이 솔벤트의 중공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안 좋아 몸에. 네, 몸에 안 좋아. 장갑 끼고 해야 장갑.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어떻게 보여? 아까 그 총기를 다 수입을 했고 깔끔해졌어요. 이제 내일부터 매치라서 제가 매치에 사용할 총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홀스터에 파우치에. 안 열려. 파우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늘 교육받았던 일행분들이 여기 모여서 다 총기 수입을 하고 계십니다. 인터뷰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실총을 군의조리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군의 위원회는 없습니다. 예. 권총을요? 군대에서 권총 보내주지 할 일 없을 텐데. 저 기갑 출신이라 저 K5 썼습니다. 여기 현역분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게요. 현역분 그 마스크들. 권총을 보내주지 해본 적 있습니까? 아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네. 군인 맞죠? 노을이 지난 봄골. 오늘 너무 추웠습니다. 오늘 체감온도 거짓말 안 보태고 아침부터 눈, 비 햇빛이 들어오다가 또 눈, 비, 바람, 풍랑주의보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육 다 마쳤고 얼굴이 엉망이에요 지금. 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시간이 몽골 시간으로 9시입니다. 아 9시네. 8시. 8시인데 해가 빨리 지지는 않아요. 8시인데. 이제 오늘 금요일 저녁이라서 몽골은 교통이 헬이에요. 숙소까지가 여기서 한 40km, 50km 정도 되는데 보통 한 퇴근시간 한 6시쯤 여기서 사격장에서 출발하면은 대략 한 3시간 걸립니다. 네. 지금 어저께 첫날 같은 경우는 6시에 출발했는데 숙소에 9시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늦게 출발합니다. 근데 불금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오늘
라이플 AK도 쏘고 뭐 AR도 쏘고 PCC도 쏘고 또 교육 마치고 총기 수입 같은 거. 솔직히 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실총 교육은 있지만 내가 사용한 총기를 이렇게 정비하고 수입하는 거는 이런 교육이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 좀 없어요. 없겠죠. 그리고 지금 몽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기간 내에 빌렸던 총기를 매치 때까지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총기를 지급을 받으면은 끝날 때까지 그 총기 번호를 자기가 기록을 해놨다가 반납할 때 그 총기 번호로 반납을 하고 또 받을 때 그 총기 번호로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교육받았던 그대로의 에임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교육이 또 세밀해요. 그리고 이게 기본 안전교육이라는 게 내가 총을 잘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진짜 잘못된 이 습관들을 고치는 이런 방향들을 많이 잡아주세요. 내 스탠스라든지 그립이 잘못되면 그립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교육 내용에서도 포함되었지만 여러 가지 그립 중에서 어떤 그립이 내한테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주시고 강사님이 이 몽골 현지 강사님 그리고 공식 후자 강사님 같이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상당히 저한테는 유익했어요. 첫날 왔을 때의 에임이랑 지금 에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성장한 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내일 교육을 내일은 내일 주말은 토요일은 3건 매치 PCC 라이플 AR AK 그리고 권총 샷건 하고 아마 샷건 쪽은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은 IDPA 몽골리안 5.11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격장이 달라요. 그래서 내일은 여기 한안 AR 레인지에서 3건 매치를 참가를 하고요. 일요일은 IDPA 레인지 가서 실총 매치를 참가합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IDPA 레인지는 군부대 안에 있는데 군부대를 통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기는 수족 문화가 활발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결국엔 또 몽골 영상이 되겠죠.